천양선 집사님 기도하신 후에 55에서 57 여전도의 회원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경향의 성도들이 수요밤 예배에 나와 정성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55, 56, 57 여전도의 헌신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겸손과 충성으로 봉사하는 여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우리 경향교회 성도들 모두 상반기 태신자 각기 운동에 많은 열매가 있게 하소서. 경향의 희년맞이 5대 기도 제목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네바 신학대학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보리떡 운동과 수도권 지교회 개척 운동, 북한 선교 준비, 강서 지역 복지 사업에 속히 응답될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 위에 늘 함께 하셔서 말씀 준비하시는 서재를 축복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말씀 듣는 자 모두 감동 감화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 주실 박순신 목사님을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능력의 말씀으로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경향의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권사 찬양대의 찬양과 저희 55, 56, 57 여전도의 특성을 흠망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 전서 4장 1절에서 11절의 본문입니다. 1, 2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권사 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 박순신 목사님께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권사 찬양대의 찬양과 헌신하는 여전도 회원들의 은혜로운 특성에 감사드립니다. 칼과 창 그리고 화살이 빗발치는 전투 현장에서 군사들이 착용하고 있는 갑옷의 역할은 아주 중요합니다. 적의 공격을 방어할 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중세시대에 착용했던 갑옷의 무게는 평균 30kg, 또 무겁게는 40kg 이상 되는 무거운 갑옷도 있습니다. 상대 적군보다 1초라도 빨리 칼과 창을 휘둘러야 하는 전투 현장에서 수십 킬로에 달하는 갑옷을 입고 싸운다는 것은 어찌 보면 비효율적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말을 타고 큰 창을 들고 싸워야만 하는 중세 기사들이 착용하는 갑옷은 무겁게는 80kg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에 올라탈 때에도 기중기의 도움을 받아 말에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그 불편함이란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갑옷은 전투에 참여하는 군사들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직결되기에 어떤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반드시 착용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최고의 수군 통제사였던 이순신 장군 또한 임진왜란 중 마지막 싸움이었던 노량해전에서
갑옷을 입지 않은 채 전투를 진두지휘하다가 그만 적군에서 쏘아올린 화살에 맞아 전사했을 정도로 전투 현장에서의 갑옷의 역할은 아주 크게 작용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또한 세상이라는 영적 전투 현장을 살아갈 때 빼놓지 말고 꼭 착용해야 할 갑옷이 있습니다. 이 갑옷은 그저 우리의 육신의 생명만을 살리는 갑옷과는 달리 아주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의 영혼이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 사단의 거센 공격으로부터 어떠한 해를 입지 않도록 완벽하게 차단해주는 영적 보호장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갑옷을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베드로가 표현하고 있는 갑옷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갑옷이 아닌 비유적 표현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갑옷은 바로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여기서 마음은 생각, 통찰, 신념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마음으로라는 구절은 1절 상반절에서 언급된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을 때 가지셨던 생각이나 신념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된 본문 말씀에 갑옷을 삼으라고 했습니다. 이 의미 또한 스스로 무장하다 또는 빈틈없는 준비태세를 취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는다는 말씀은 성도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았을 때 가졌던 생각과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서 스스로를 무장시켜야 함을 나타내는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본문이 기록된 시대적 배경은 정치적 종교적으로 로마의 통치 아래 살았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공권력과 각 지역의 뿌리 깊은 토착신앙 그리고 과거 전통의 메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집요하게 박해하는 등 날마다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살았습니다. 매일의 삶이 영적 전투 현장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난 가운데 처한 성도들에게는 육체적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정신 무장을 하는 것은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성도가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으로도 작용했습니다. 비록 당시 성도들에게 그런 영적인 보호장구는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갑옷을 착용함으로써 겪게 되는 고난이 반드시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도가 영원한 진노의 죽음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반드시 착용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야말로 이런 영적 무장, 즉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고난의 갑옷을 반드시 착용해야 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문이 기록된 당시 성도들이 겪어야 했던 고난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겪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날 성도들 또한 세상의 여러 유혹들로부터 우리의 영혼이 공격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풍조에 휩쓸려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저 그것이 인생 유일의 낙인 줄 알고 성도 본연의 모습을 잃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아예 그런 죄책감도 없는 상태로 사단의 창검이 빗발치는 영적 전투 현장에서 꼭 착용해야 할 갑옷을 입지 않은 채 겁없이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고난의 갑옷을 입는 성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 죄를 그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오늘 기록된 본문의 말씀을 통해 경향의 성도들이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살아가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하여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살 때 죄와 구별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먼저 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고난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하기를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고난이라는 것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고난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며 사람을 낙심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쳤다는 의미는 칼로 물을 자르듯이 죄를 짓고 살아오다가 어느 순간 죄짓기를 중단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쳤다는 의미는 바로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해석을 가져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은 이전에 지었던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더 이상 죄짓기를 그쳐야 하며 이것이 곧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본문 2절 말씀에서도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의 정욕은 바로 타락한 본성에서 비롯된 모든 죄악된 모습을 의미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그 정욕에 대해 말하기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정욕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거스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욕을 따르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1절에서 언급된 죄를 그치는 삶, 또 3절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모든 것을 금하는 삶, 다시 말해 더 이상 죄와 공존하지 않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며 살아갔던 지난 삶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라고 말하며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따랐던 생활은 그것으로 이미 충분하고 더 이상 추구할 필요가 전혀 없음을 완곡하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반드시 그 신분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 신분에 맞는 생활 또한 변화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죄의 지배를 받았다면 이제는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을 쫓고 그분의 지배를 받는 생활이 당연한 것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성도가 변화되어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이상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두고 반드시 성도를 향하여 비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은 정욕을 따르며 죄 가운데 있는 삶이 당연하고 익숙하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들에게는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고난을 통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변화된 자의 삶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갑자기 변화된 성도의 모습이 오히려 참 어리석고 답답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바로 사도 베드로는 그러한 비방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그 다음 장에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을 보시면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심판을 받게 될 대상을 두고 산자와 죽은 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재림 당시에 살아있거나 과거에 이미 죽은 자들을 가리키는 말로써 모든 인류를 총칭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문자적으로 언제든지 심판할 준비를 갖춘 자를 나타내는 말로서 당연히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는 자들은 그들의 행위에 대해 장차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심판을 받게 되기에 성도들은 죄악과 구별된 생활 때문에 받게 되는 비방을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확신하게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당시 신앙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던 성도들에게 확실한 소망을 심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6절에서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성도들에게 더 큰 위로와 소망으로 다가온 말씀입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구절을 두고 사람이 복음을 믿지 않고 죽은 후에도 연옥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말씀의 궁극적인 의미는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에 죽었던 그리스도인들 또한 그들이 살아있을 때 이미 복음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당시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 재림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은 자들은 소망이 없다고 당시의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교리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확실한 복음의 소망 가운데 거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베드로가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됨을 분명하게 선포함으로써 사람이 비록 육체의 죽음을 피할 수 없으나 결국 영으로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 위하여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함으로써 당시 성도들로 하여금 확실한 복음의 소망을 따라 살기만 하면 현세에 임하게 되는 여러 가지 죄악들로부터 넉넉하게 이겨내게 됨을 분명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스스로가 세상과 너무나도 친숙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을 낯설어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도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 전혀 낯설어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지내온 친구와 같이 같은 곳을 바라보고 또 같은 곳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그들이 소망하고 바라는 것을 성도들 또한 동일하게 바라보고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들이 짓고 살아가는 죄악을 우리 또한 여전히 동일하게 짓고 살아간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이미 받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활과 심령에 아무런 변화가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과 성도라는 두 가지 신분을 넘나들며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도들이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따라 살기보다는 아직도 세상에 죄악된 생활이 익숙하고 죄악을 누리는 삶이 오히려 더 확실해 보이고 믿음이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쉽게 말해 반드시 성취될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현실을 통하여 받게 될 고난과 아픔이 더 크게 두려움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 항복판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 곧 죄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죄인 줄을 알면서도 눈에 보이는 결과 때문에 혹은 어쩔 수 없이 맺어진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사람의 정욕을 따르게 되는 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죄악된 생활을 청산하고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따라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도 성도들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세상 사람들조차 결국 모두를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며 반대로 복음의 능력을 믿고 죄를 그치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죽었든지 살아있든지 상관없이 영원한 생명을 반드시 누리기에 거룩한 양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 안디옥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며 불렀던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은 결국 복음을 믿고 따르는 영광스러운 자들만이 얻을 수 있는 복된 칭호인 것을 깨닫고 날마다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교회를 중심으로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때 죄와 구별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제 베드로는 앞선 본문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자세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선포함으로써 앞에서 언급했던 심판이 먼 이후에 일어날 일이거나 기약이 없는 가상의 일이 아닌 곧 일어나게 될 확실한 사실임을 다시 한번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핍박 아래 극심하게 박해받으며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그 첫째가 바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신을 차린다는 의미는 분별하다, 자기의 마음을 통제하다는 뜻으로 마지막까지 어떠한 환경에도 요동하지 말며 냉정하게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기도해야 됨을 권면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은 성도들은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고 자기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게 되므로 결국 사단의 치명적인 공격으로 신앙을 포기하게 되고 다시 죄의 나락으로 빠지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개인 신앙의 자세에 대해 언급한 베드로는 이제 그리스도인들 상호 간에 가져야 할 바람직한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대상과 대접해야 될 대상을 가리켜 서로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의미는 불신자를 제외한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을 두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던 시대에는 오늘날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해로 인해 뿔뿔이 흩어진 성도들이 3355 모여 가정에서 교회를 이루어 신앙을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사랑과 대접은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섬김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의 결과 또한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사랑을 베푼 자신의 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사랑을 받고 있는 성도들의 죄가 덮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런 사랑은 자신 스스로도 통제할 수 없는 죄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함으로써 결국 성도가 계속해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뿐만 아니라 서로 대접하는 모습 또한 원망 없이 베푼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상대방이 아닌 자신도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각각의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야 됨을 마지막으로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청지기라는 단어는 주인의 집을 관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청지기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여 그 백성에게 주어진 영적인 선물을 의미합니다.
당시 예언이나 방언과 같은 특별한 은사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 가르치는 것, 설교하는 것,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섬기는 데 유익한 모든 것을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받은 청지기들은 특정한 사람 몇 명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에 서로 봉사해야 함을 강조함으로써 청지기들은 소수의 몇 사람이 아닌 교회의 일원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하고 있는 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한 청지기 같이 각양의 은사를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며 교회에서 맡겨진 일들을 관리하는 자로서 자신이 받은 은혜를 기꺼이 사용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들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봉사한다는 것은 섬김과 희생이 반드시 동반되었습니다. 그 섬김과 희생은 다른 것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의 죄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그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각양 은사를 베풀어 주신 것은 자기의 유익과 자랑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함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시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제시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성도 간의 섬김과 더 나아가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야말로 종말의 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됨을 당시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리고 죄의 유혹이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고난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때 진정 죄와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교사로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 구역장으로 구역 식구들을 사랑하고 대접함으로써 그들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며 위하여 기도하는 일, 찬양대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수종드는 일, 더 나아가 신방장으로 받은 전도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일뿐만 아니라 교회를 중심으로 섬기는 모든 일이 바로 다가올 종말의 때 우리의 심령이 죄악의 길로 걷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육신의 여유가 조금이라도 생기면 주위를 둘러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사람의 정욕을 따르던 죄악된 옛 생활로 돌아가는 본성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깨닫지 못하고 회복할 수 없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성도에게 각자 허락해 주신 은사들을 선한 청지기 같이 헌신할 때에 그런 은혜들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날 때에 죄와 구별된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얼마나 선한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그저 감추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는 말씀과 같이 늘 깨어 교회를 중심으로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최후 심판의 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인식하고 더욱 교회를 중심으로 선한 청지기의 삶을 통하여 죄 가운데 거하는 사단의 종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권능을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시는 제55, 56, 57 우리 여전도 회원 여러분, 전쟁 영화를 보면 포탄이 빗발치는 전투 현장에서 주인공은 맨몸으로 적진 한가운데를 뛰쳐들어가 상대 적군을 선멸시키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수도 없이 날아다니는 총알은 무슨 약속이나 한 듯 주인공을 비껴 날아가고 결국 주인공은 모든 임무를 마치고 유유히 그 전투 현장을 빠져나가는 장면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장면은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실제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군사들은 철모와 방탄복과 같은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전시 상황에 맞는 수칙을 지켜야만 적의 공격으로부터 최대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 또한 죄와의 영적 전투 현장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포탄이 빗발치는 전투 현장은 아니지만 사단은 세상의 많은 유혹과 시험이라는 공격을 감행함으로 성도들을 미혹하여 죄 가운데 빠져 영원한 죽음에 이르도록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실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바로 사단이라는 적진 한가운데서 언제 받을지 모르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실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치 영화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과 같이 아무런 보호장구 없이 설마 나는 아니겠지 하는 심정으로 너무나도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적 전투 현장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완벽한 갑옷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죄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죄의 속박 아래 거하지 않도록 죄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롭게 해주는 놀라운 영적 장구인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고난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는 성도야말로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따르고 더 나아가 교회를 중심으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죄와 완벽하게 구별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만물의 마지막 때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날 진정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는 그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경향의 성도님들과 오늘 헌신하는 제55, 56, 57 여전도 회원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320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금요방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유년 1부 교사 1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집사회 권사회 원례회, 경향 비전 기도회, 교구 친선 리그, 별들의 학교 후원회 원례회가 있으며 밤에는 서서울 김포 양천교구 헌신예배가 있겠습니다. 예배 후 담임 목사님의 인도로 구역장 성경 공부가 있겠습니다. 구역장님께서는 교구별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전도의 소식입니다. 제55에서 57 여전도에 헌신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박순신 목사님, 찬양을 해주신 권사 찬양대,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실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55 여전도에는 71년 1월에서 9월생, 56 여전도에는 71년 10월에서 12월생, 57 여전도에는 72년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이에 해당되는 성도님이 계시면 저희들과 함께 여전도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가 끝난 후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역자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으신 후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송영 322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제55, 56, 57 여전도의 헌신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허락하신 저 수요일 하루도 순간순간 예수님께로부터 구원받는 은혜에 감사하며 또 오늘도 연장시킨 생명의 기회를 주님의 나라를 위한 선언의 목적을 맞추어서 각자 주어진 삶 속에 충성을 다하고 또 오전에는 또 각국 교구별로 이렇게 또 수요 전도대를 나오며 오늘 이 밤에도 또 주의 제너와 함께 우리 55, 56, 57 여전도의 원들과 함께 헌신의 예배로 보내게 하신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루하루가 이처럼 주일 외에도 여섯 동안의 삶을 통하여서도 항상 교회 중심으로 이런 신앙인의 구별된 삶을 이 경영을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신 주님께 다시 한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이렇게 항상 자신의 경건을 지키고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우리 모든 경영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신 세우신 사제와 교육의 말씀을 통해 주신 귀한 은혜를 또 가슴에 새기고 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갑옷과 또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라는 이런 무장한 가춤으로서 죄로부터 멀리하고 주님께도 칭찬받는 선한 청직으로서의 이런 충실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모든 경영의 성도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또 우리들이 모든 찬양과 또 특성의 제물과 함께 물질의 예물 드리는 모든 것 하나하나 기쁘시게 연락해 주시옵시고, 우리 경애의 성도를 하여금 여섯 해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함으로써 얻게 하시는 소득을 가지고 항상 주님 것을 온전히 구별하며 또 감사의 마음을 하루도 잊지 않고 살았던 것을 예물로 또 표현하며 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늘 아래 쌓아두는 것이 많도록 더욱 선한 일에 부여한 마음으로 서운한 것을 약수대로 드리는 손이 부여해지도록 그 모든 생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온갖 죄와 사탄의 미혹이 날로 더 거세지는 현실 가운데서도 항상 예수님의 복음 가운데서 죄와 구별된 삶을 살며 허락하신 경향교회를 중심으로 천한 성직의 삶을 삶으로써 주님 오시는 그 앞에서 영광스럽게 함께 서기 원하는 우리 모든 경향의 성도들과 헌신하는 55, 56, 57 여전도 회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금요일 밤 기도를 기억하고 모이기를 힘써주시기 바랍니다.